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6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묘한 성품은 원만하며 모든 형상에서 벗어난 것이라 설명하시며 진정한 삼마지를 닦으려면 세계와 중생의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무명과 허망한 의식 때문에 중생의 뒤바뀜이 발생하고 이러한 뒤바뀜이 세계의 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 천나 영주 원정 여기 수징이라. 세 번째는 천나를 말하지냐. 삼대과에서 이 천나가 나오죠. 사마타 삼마제 천나. 이 밑에 이제 과목은 이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선나를 말하여 하여금 추능함 원정에 머물게 해서 유를 지나서 추징하게 된다. 유라고 하는 것은 삼점차, 삼점차나 간해지나 또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각까지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안하니 무지를 안 하면 저 법문도 안 나올 건데 또 안하니 무지 언자. 안하니 그 세 가지로 청했죠. 시방연애가 보리를 이루신 묘사마타와 묘삼마제와 묘선나 최초방편을 은근히 개청했다고 열애를 만나 본 즉시 그런 것을 능엄경 초권 제일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사마타 다음에 삼마제는 다 끝났고 이제 선나를 말한 거예요. 안하니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경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희들이 우둔하여 저희 무리들이 그런 안한 우리들이 어리석고 둔해서 다문하기를 좋아하고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하고 모든 누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새나가는 번외의 마음의 마음을 누심이라고 하지요. 여러 누심에 대해서는 출리를 구하지 못했더니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문만 좋아해가지고 무루도를 징득하지 못했다는 그 말이죠. 유루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가르침을 입어서 바른 훈수를 얻어서 바르게 훈습하고 닦는 것을 얻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쾌연하여 큰 요익을 얻었나이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몸과 마음이 대단히 유쾌하고 쾌적해가지고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말이죠. 위에서 법문한 것을 감사한 뜻으로 이제 부처님께 사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삼마지를 닦아 징득하되 열반에 도달하지 못해서는 열반에 도달한 것은 성불할 때죠. 성불하기 전에 성불하기 전이 여러 가지 지위가 있죠. 57위. 그래서 여규란 말이 나오죠. 위를 거친다. 위를 여러 가지 지위를 거쳐가지고 닦아 징득하는 거. 열반을 얻기 전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간해의 지가 된다고 이름을 하며 간해 말을 간자요. 말은 지혜다 말이에요.
가네란 말은 요게 가네라고, 처음에는 요게 가네라고 하지요. 가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발음을 간 그래요. 말을 깐짝 건조하다고 건이라도 하는데 간이라도 하고. 첫째는 요게 간해고, 처음 나오는 간해는 애욕. 애욕이 말라 빠져서 애욕이 완전히 그냥 없어진 상태가 요게 간해고, 두 번째는 금강 간해요. 금강 간해는 지금 세당이 안 되죠. 이걸 지금 말한 거죠. 처음이니까. 금강 간에는 십지보살이죠. 등각보살이고, 여기는 부처님 바로 성불하기 직전이 등각보살이 금강 간에고, 여기 요게 간에는 십진 전이고, 십진 올라가기 전이에요. 여기는 가장 처음이죠. 요게 간에는. 지금 묻는 것은 요게 간에지라야 맞지요? 그 마태, 그 다음에 이제 40, 40에 어떠한 점차에 이르러야 수행의 명목을 얻게 되며, 어떠한 방소,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야만 집 가운데 들어갔다고 이름을 하며, 지랑에서는 초지, 이지, 삼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모두 그런 집지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등각보살이 된다고 이름을 합니까? 그걸 이제 묻지요. 40, 40이라고 하는 것은 44가지 마음이죠. 밑에 보면 다 나와요. 사가행까지 해서 이제 40, 40이라요. 그러니까 40, 40이 맞죠. 여기까지는 3현이고. 여기는 칩신, 칩신하고 3현하고 보태면 40이죠. 숫자가 여덟이 어죠. 40이 되고. 사가행이니까 가행위가 4가지니까 그걸 보태면 40, 40이라요. 그러면 칩신은 마음, 십주 마음, 십행음 마음, 십회향 마음, 사가행음 마음. 밑에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밑에. 그러니까 여기 수징이라요, 지금. 유를, 지유를 거쳐서 바깥 징등하나도 지금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니, 지금 아난께서. 부처님께 어떤 것을 간해지라고도 말하며, 또 어떤 것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사가행이고, 또 어떻게 되어야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법운지 지중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며, 또 성불하기 직전이 등각이죠. 어떤 것을 등각보살이라고 말합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다 물었죠. 밑에 설명이 다 나오니까 저런 명목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하기를 마치고, 아난이 이 말을 끝내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오체투지로 부처님께 예배를 해서 대중과 더불어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기다려서 기다를 젖자요. 직몽하여 처망하더니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눈이 아른아른하니 잘안 보일 정도로
아주 그 시력을 집중해가지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부처님은 좋은 법문을 들으려고 똑바로 눈을 부처님을 그야말로 참 주시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게 나오시는가 하고 정신을 눈을 집중하는 겁니다. 직몽이라고 한 것은 눈을 똑바로 오래오래 뜨고 있으면 눈이 좀 어른어른하니 어둡지 않아요? 그 표시라요. 오랫동안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때 세존이 만안을 칭찬하여 말씀하사대. 참으로 잘 물었다. 잘하고 잘했다. 너희들이 이에 능히 대중들을 널리 위하고 또한 및 말세 일체 중생이 산마지를 닦아서 대승 구하는 자를 널리 위하여 보위가 거기까지 나갑니다. 범부로 붙어서 대열반에 마치 범부는 아까 저 칩신이 다 범부라요. 요게 가네 같은 것 칩신 전부 다 범부지입니다. 범부로 붙어서 대열반에 이르시. 대열반은 아직은 안 나왔죠. 사가행 다음에 더 나오는데 지금 안 나왔죠? 사가행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칩지가 있죠? 칩지 다음에 등각 있죠? 등각 다음에 이제 묘각이죠? 묘각이 이제 성불이라요. 여가 바로 열반이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성불 이전이죠. 등각까지가 여기까지 다 하면은 50이 되겠네요. 54, 55, 56 이것까지 하면 57. 예? 그래서 50 7위가 되죠. 전부 다음은 등각이 바로 금강간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 전부 하면 57위라요. 능엄경에서 이 지위를 말한 것이 57단계. 여기서부터 치거든. 요게 간해. 요게 간해는 3점차라고 나오죠? 3점차가 나오는데, 등엄경에. 대서장에도 나오잖아요? 칩신 전 3점차요? 3점차에서 붙어서 이걸 하나로 치고, 하나로 쳐도 57이라요. 요게 간해를 하나로 쳐가지고, 여기까지면 44, 요 45, 55, 56, 여기까지면 57 아니요? 보통은 55이라도 해요. 둘을 생략하고, 둘을 생략해서 요게 간해를 생략하고, 요각을 또 생략하고, 사가행을 또 생략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57위를 말하기 전에 중생 세계가 벌어지는 것을 미리서 말합니다. 대열반에 마치히 무상 위 없는 바른 수행의 길을 미리서 보이려고 이렇게 나한테 물었으니 말이지.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을 하겠다. 아난과 대중들이 합장하고 고심하여. 고심이라선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쪼개가지고 마음을 비우고서 무견나여 가르침을 받으니라. 잠잠코, 그러니까
침묵을 하면서 부처님의 교훈을 받들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여섯번째 법문이냐. 그런데 57위를 설명하기 전에 근본적으로는 세계도 없고 중생도 없는 데서 붙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세계도 없고 중생도 없으니까 57위라는 것도 본래는 없는 거지요. 중생이 벌어지고 세계가 벌어지니까 그거 이제 중생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57위를 닦는 거지요. 부처님의 설법은 근본 뿌리부터 밝힙니다. 아나나 마땅히 알라 묘성은 원명하여 묘한 성품은 퉁불고 밝아서 법성 원명 무이상. 어떤 책에는 법성 원흉이 아니고 법성 원명이라도 나옵니다. 보조국사 것이 법지 배량록 자료에 보면은 의상대사 법성계를 인용하면서 법성 원흉으로 나오지 않고 법성 원명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법성 원명 무이상. 보조국사가 그것이 의상대사 법성계를 인용하면서는 원명으로 되어 있어요. 법성 원명 무이상. 여기와 같죠? 등엄경처럼. 그 자리는 원명에서 묘한 성품은 바로 열애장 묘지녀생이죠. 말하기 거부하면은 열애장 묘지녀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묘성 자리가 둥글고 밝아가지고 모든 명과 상을 명상을 다 떠나서 본래 세계와 중생이 없건만은 없건을 세계도 없고 중생도 없죠. 부처도 없는 거지요. 중생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진여문이죠. 능엄경 것이 이제 기신론의 침진여죠. 생멸문에서 이제 무슨 세계도 벌어지고 중생도 벌어지고 마음을 닦는 그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로 벌어지지. 본래 순수한 진여문에서는 그런 거다 초월한 거죠. 절대적인 그 차원에서는 세계도 없고 중생도 없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은 그 도리를 말한 거죠. 반야심경에 오원이 다 공했다. 육근육진 육식 18개가 다 없다면서 중생 세계가 다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명무상 절일체 한 말이 여기 말과 같은 말 아니요. 법성계. 이 다음에 여기 다음에 제법부동 본래죠. 다 적어봐야구만. 그래야 연결이 되죠. 제법부동 본래적. 본래적이란 말이 세계와 중생이 없다는 말 아니요. 적이라는 그 말이 적자는 여기서 말한 무유라. 반야심경에도 없다고 나오지요. 무고진멸도, 무색생형 미촉법, 오원개공, 무색생형 뭐야, 무색수상 행식. 무유라는 뜻이죠. 적이란 말이. 그래가지고 없는 게 뭐가 없느냐. 문명, 무상. 아까 명상을 다 떠났다고 그랬죠. 문명, 무상. 절일체라. 일체가 다 끊어졌어요. 모든 게다 없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본향도 없어서 일체가 다 끊어지고 중생 세계가 다 없는 자리요. 그런데 어째서 중생 세계가 있느냐? 허망으로 인해서 생이 있고 허망함으로 인해서 무명이지요. 바로 허망이라는 것은 불각 무명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고 생기는 게 있고 또 생으로 인하여 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문이 이제 나오죠. 진여문은 아까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세계도 중생도 이름도 본향도 없는 묘성이 원명한 자리는
침진여 문이고 기신론에서 말하는 침생멸문이 바로 여기요. 이제 인망 무생. 망으로 인하여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해서 또 멸이 있죠. 생의 결과가 멸 아니요? 그러니까 생멸은 망이라고 이름한다. 생멸의 반대말은 진여죠. 진여. 진여는 진이라고 이름하고 참이라고 말하고 생멸은 기신론에서는 이 두 가지로 생멸문, 진여문 그랬죠? 이건 허망이라고 말하죠. 망이라고. 생멸문? 같잖아요. 내가 영엄경이나 기신론이나 똑같아요. 기신론에서는 침자를 더 붙여가지고 침진여, 침생멸 그런 식으로 말했죠. 또 문자까지 더 붙여가지고 진여문, 생멸문 문자까지 더 붙였죠. 두 부문으로 갈라서 설명하려고. 그렇다면 생멸망이 생기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걸 없애야지. 이제 생멸의 허망을 없애는 것이 바로 진이라고 이르며 이제 발 그러니까 발육하는 거죠. 생멸문에서 생멸의 허망한 본의 망상 문명을 제거하는 거죠. 문명을 제거하면 본래 순수한 아까 진여가 도로 나타나지요. 망을 없애는 것을 진이라고 이름하면 서로가 대조적인 상대적인 거니까 이것을 열애의 무상보리와 미 대열반어 두 가지 전이호라고 이름을 하느니라. 그전에도 일체 중생이 무상보리와 대열반을 얻지 못한 것은 두 가지 뭐가 전도가 있어서 못한다고 했고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여러 번 나왔죠. 영엄경 초원에도 나왔죠. 이 말이 다시 나오죠. 두 가지를 말했는데 기억이 납니까?